자, 브레이크 이후에 3세트 후드롱의 축구로 시작합니다. 1점. 자, 항상 초구 포메이션은 아주 어려운 2호 8번과 그리고 까다로움이 있는 배치,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은 수월한 배치,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자, 지금의 빗겨치기 두께는 맞았지만 회전의 작용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기스를 분명히 피하려는 두께 설정과 회전 조절이었습니다. 예전 3세트 손재훈 선수. 자, 올라왔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득점을 시작을 시켰어요. 자, 두껍게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옆으로 출렁거리는 경우가 생겨.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 공격은 이목적구 앞에서 3쿠션이 맞은 것 같지만 사실상 코너에서 미세하게 작은 그림으로 벌써 3쿠션이 다 작용을 했어요. 4쿠션으로.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팀 내각이긴 하지만 또 선지훈 선수와 쿠드롱 선수가 대결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누가 이겼죠? 그때는 선지훈 선수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개인 리그와는 또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선지훈 선수는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서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부분이 힘을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자, 선지훈 선수 길게. 자, 여기서 파고 들어갑니까?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5-2 석점차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3뱅크는 5쿠션 이후에 여섯 번째 쿠션으로 가는 연장선. 자, 선수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횡단을 밀리는 동작으로 공격을 할 때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죠. 네, 앞선 횡단샷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엔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의 횡단보다 앞서 있었던 횡단은 솔직히 한 5배 정도는 어려웠어요. 6-3 3점차 선지훈 선수가 쿠드롱 상대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회전보다는 스핀샷을 이용한 방법. 자, 대회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저렇게 아슬아슬 넘기는 게 어려웠는데. 네. 들어! 갔습니다. 갔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이게 집중력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고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저렇게 넘어가야지만 득점이 되거든요. 이목적구 위치 때문이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물론 선지훈 선수가 조금 앞서 있긴 하지만 앞서 있던 두 번째 세트에서도 나의 실수가 곧 쿠드롱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상황을 두 번이나 겪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주 얇게. 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감탄이 나와요. 네. 어쩜 저렇게 완급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자,
가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와. 자, 코너 깊숙이. 어, 좋아요. 10대 9 성지훈 선수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이런 비껴치기를 시도할 때는 얇은 두께와 회전의 양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처럼 두꺼운 두께도 가능할 때는 두꺼운 두께와 최대 회전을 이용하는 게 확률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예리한 두께 갑니다. 너무 얇으면 안 되는 적당히 얇은 두께예요.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두께 조절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잘 해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지훈 선수죠.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쿠드롱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자, 아예 점수가 벌어질 거면 벌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벌어지면 다시 오고 하니까 사실 앞서고 있는 선지훈 선수가 더 불안한 마음이 클 거란 말이죠. 맞아요. 앞서도 앞서고 있는 게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지훈 선수의 안심은 이번 세트를 무조건 딴 이후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11대11 동점을 만드는 쿠드롱입니다. 자, 근데 분위기가 쿠드롱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비껴치기 짧게를 성공시키고 이목적구의 움직임과 공 배치들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포지션 플레이가 연달아 가능하거든요. 3점. 3연속 득점. 리버스 공격 됐습니다. 자, 좋아요. 13대12. 자, 밀리는 양을 정말 잘 억제해줬습니다. 앞서 1, 2세트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훈입니다. 자, 옆돌리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민합니다. 네. 자, 예민한 옆돌리기 하지만 선지훈은 해냈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도착한 선지훈 선수. 처음으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느낌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쿠드롱 선수가 조금 더 불안한 느낌이 좀 느껴지죠. 네. 자, 선지훈 선수 지금 배치 두 개의 목적구를 바라봤을 때 전부 다 코너 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쉽지 않은 배치예요. 역시나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자, 두 개 다 키스가 없다면 쉬운 배치지만 키스의 위험이 보이고 또 그만큼 두께도 예민합니다. 네.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선지훈. 자, 갔어요. 됐습니다. 야, 좋습니다. 선지훈 선수가 천신만고 끝에 쿠드롱 선수 상대로 이번 3세트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 인간 승리네요. 네,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네. 만약에 두 번째 세트에 그 감각과 정신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세 번째 세트 정말 가져오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1세트에는 1득점에 그쳤던 선지훈 선수가 2세트 그리고 3세트 무서운 뒷심을 보여주면서 이번 3세트는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5대12 그리고 현재까지는 쿠드롱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